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7곡군이 오는 11월 문체부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7곡군은 HCN 영남 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등 제반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지정해 왔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등 최대 200억 원을 들여 지역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문화도시 후보 지역은 7곡과 안동, 대구 달성군 등 16곳. 오는 11월 최종 심사를 앞둔 7곡군은 HCN 영남 본부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인문 경험의 공유지를 주제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만큼 지역이 가진 인문 자원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텐데 앞으로 우리 HCN과 7곡군이 협력해서 문화도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HCN은 특화된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7곡의 새 이미지 정립에 기여합니다. 7곡군에서 발굴한 가치를 케이블 방송 지역 채널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확산시켜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HCN이 도울 계획입니다. 8개 읍면에는 일상을 공유하며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공간 조성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7곡이 가진 어떤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더 많이 미디어나 아니면 축제, 여행, 더 많은 어떤 이제 도시들에게도 발신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화도시로 거듭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7곡군은 이웃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